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페이머 김성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이제 드라마 야인시대 로고를 좀 올려놨지만,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이 야인시대 로고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 사심역사 시간에 이제 여기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그 컨텐츠로 다뤘던 홍범도 장군을 저도 컨텐츠로 다뤘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독립운동가를 다룬 컨텐츠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매주 올라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오늘 좀 셀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셀프로 준비를 했어요. 셀프로 준비는 아무래도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청산리에서 이제 협공으로 같이 싸웠던 백야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김좌진 장군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김좌진 장군 하면 또 다뤄야 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김좌진 장군의 아들? 네, 김두한 전 의원. 김두한 전 의원도 같이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드라마 야인시대 로고예요. 하다 보니, 네. 아마 오늘은 그좀 부작들이 좀 아마 나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심역사 컨텐츠에서 1부는 이제 김좌진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김좌진 장군,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는 김좌진 장군은 그 청산리 전투의 이제 지휘관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청산리에서 김좌진 장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김좌진 장군처럼 그런 그 민주진영 쪽으로 나중에 오게 된 독립운동가가 이범석 장군이 있었고요. 이범석 장군은 나중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인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이범석은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때 홍범도 장군은 삼둔자 봉오동을 거쳐서 청산리까지 와서 이제 그약 여러 방향에서 협공한 장군 중한 명인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이유는 자유시 참변 이후 소비에트 공산당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후 그 뭐냐 그 건국훈장 있죠. 건국훈장 뭐 추서는 했는데 역사 시간의 인물로 다루진 않았어요.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그런 게좀 해금이 됐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김좌진 장군은 우리는 흔히 그래 청산리 전투에서 지휘를 했던 장군이다. 그리고 공산당원에 의해 암살을 당했다. 그리고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아빠다. 뭐 그렇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김두한 전 의원의 따님인 그 김일동 씨, 배우 겸 정치인이었던 김일동 씨, 그리고 또 그분의 아드님 송일국 씨까지,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제 핏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장군의 핏줄이죠. 어쨌든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컨텐츠가 다뤄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의원에 대해서도 의외로 컨텐츠가 많이 나왔어요. 영화로는 이제 그 장군의 아들 시리즈가 있었고, 저는 그거는 영화를 못 봤어요. 아주 제가 어릴 때 나왔던 영화라,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19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못 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중학교, 고등학교 딱그 시점에 걸쳐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딱 그때 월드컵 끝나고 다 드라마 때쫙 개편될 때 시작했던 게 야인시대였어요. 월드컵 끝나고 시작했던 게 야인시대였고, 그때 어릴 때좀 잘, 어린 시절 얘기는 잘안 보다가, 이제 좀,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안재모 씨가 나올 때 굉장히 열심히 봤었죠. 안재모 씨가 나올 때 굉장히 열심히 봤었고, 그땐 이제, 누구랑 맞짱 떴대더라, 뭐 이런 얘기, 뭐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제 안재모 씨에서 김영철 씨로 바뀌었었죠. 김영철 씨가 2001년 전반기까지는 머리를 빡빡 밀고 궁예 역할을 했었던 분인데, 그 이후 반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그 이후 반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이제, 1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거의 반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그 2002년에 그 야인시대 일부 장면 때 한번 그게 나왔어요. 사카린 밀수 사건과 관련된 오물투척 사건. 그것만 한 컷을 찍어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2년 때 이미 길러진 머리로 나왔어. 어쨌든 뭐 오늘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부는 김자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2부는 김두한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3부는 드라마 야인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뭐 야인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해온 사진은 한몇개 없어요. 야인시대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해온 사진들은 김두한 전 의원한테 엮였던 여자 배우들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고자 시명이 있죠. 네, 뭐 거기까지 해서 1, 2, 3부가 있는데, 1, 2, 3부가 분량이 똑같진 않을 거예요. 뭐, 그 다음 그 컨텐츠가 끝나고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김좌진 장군의 이 사진이 나왔는데, 자, 김좌진 장군의 실제 이제 출신 지역은 홍성이에요. 그러니까 1889년에 태어났으니까 대한제국 시대 때 태어났죠? 대한제국 충청도 홍주목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현재 이제 홍성군으로 이름이 개명이 됐는데, 일제시대 때그 홍주라는 지명이 아마 일본에서 약간 일본어 발음으로 할때좀그 겹치는 지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홍성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이 개명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홍성이 조만간 시로 승격될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홍성 쪽에 내포신도시 있죠. 내포신도시 쪽이 현재 충청남도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인 곳이라서 군으로 내두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마 시로 승격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딱 대한제국 시대 때 태어났는데, 본관은요 안동 김씨인데, 이 안동 김씨 집안이 좀 여러 파가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는 명령이고 호는 백이야. 그래서 안동 김씨 집안에서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근데 이제 나이 3살 때딱 동생 태어나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하지만 안동 김씨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안동 김씨 집안이 흥선 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세도 정치를 끝냈지만, 세도 정치가 끝났다고 해서 흥선 대원군이 그들을 죽이거나 뭐 숙청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안동 김씨들은요, 안동 김씨들은
나름 재력은 꽤 있었던 집안이에요. 안동 김씨들은 재력은 꽤 있었다고 해요. 그 재력은 꽤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 잠깐 여기가 신호가 태블릿 신호가 좀안 좋아서 폰으로 스크립트를 옮겨서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양반 집안이다 보니까 교육은 나름 빡셌어요. 교육은 나름 빡셌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 속에서 자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좌진 장군의 형인 김병진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요. 양아들로 그 입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양아들로 가게 됐냐면요. 그 조선 순조 때부터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안동 김씨 외척의 시작은 영조의 그 계비였던 안동 김씨가 있어요. 그 혜경궁 씨보다는 아마 나이가 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 그 대왕내미 김씨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안동 김씨 인연이 시작됐고 순조의 사위도 안동 김씨예요. 그 순조의 사위 안동 김씨 김현근의 양증손자로 호적이 이제 양아들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김좌진 장군이 이제 좀 장남 역할을 아빠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노비들도 해방시켜주고 그 자기 집에다가 학교도 만들어. 막 자기 집에다 학교도 깔아요. 그러니까 뭐그 계몽적인 뭐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자기의 그런 계몽 사상 이런 것도 꽤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1905년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1907년 정민년에 군대가 해산되는 바람에 무관학교가 당연히 문을 닫겠죠. 뭐 군대가 해산됐으니 뭐 무관학교가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 문을 닫겠죠. 잠깐만요. 뭐 여기 단선이 되고 난리야? 요즘 그 핸드폰 배터리 그 연결하는 잭 배터리도 말썽이고 핸드폰 잭도 말썽이라서 네 어쨌든 네 이어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무관학교가 해산됐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학교를 열게 된 거야.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근데 문제는요 1910년에 이제 우리의 주권이 강탈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아무래도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친척뻘 되는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갔는데 문제는 이 친척이 먼 친척이에요. 이먼 친척이 친일로 변절해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돈 받으러 간그 장소에 일본 헌병 경찰들이 잠입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시기가 그 배고인 사건하고 굉장히 겹쳐있던 시기였어요. 배고인 사건하고 겹쳐있는 시기였어요. 1911년대.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역을 해요. 그 이후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제 김 장군은 만주로 망명하게 돼요. 그래서 1918년 대한광복회에 이 부사령을 맡게 돼요. 대한광복회 부사령. 이 부사령이 되는데 문제는 이 대한광복회가 찢어지게 돼요. 대한광복회가 찢어지고 된 다음에는 이제 간도로 가게 돼요. 아, 네, 오늘도 왔어요. 그래서 간도로 가게 된다. 간도에서 이제
김자진 장군은 드디어 군대를 이끌게 돼요.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 네. 뭐 북로군정서군 있고 뭐 서로군정서군 있고 여러 군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사령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청산리전투에서 뭐 홍범도 장군, 이범적 장군 등과 함께 독립군 연합부대를 지휘를 하면서 승리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 전쟁 중에서 승리 규모가 제일 컸던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전투예요. 근데 그 삼둔자 봉오동 청산리에서 일본이 그렇게 그 당하고 나서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 많은 군대를 간도 지역에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돼요. 간도 참변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때 독립군들이 이제 일부는 연해주로 옮겨가게 돼요. 이제 연해주로 옮겨가고 일부는 그 뿔뿔이 흩어지거나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 1921년 연해주 자유시에서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요. 근데 이 자유시 참변은 이제 소련의 그 공산당이 끼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독립군 공산당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군 공산당에서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근데 김좌진 장군은 이때 연해주로 따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해주까지 그 자유시까지 가진 않고 중간에 이제 따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김좌진 장군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홍범도 장군의 직속 휘하 부대는 자유시 참변 때 피해는 입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때 자유시 참변 때 이제 독립군들 완전 뿔뿔 흩어질 때 홍범도 장군은 이미 그때 자기의 가족들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홍 장군은 그냥 이제 연해주에 눌러 앉아서 이제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김좌진 장군은 다시 만주로 오게 되고 단공 노선으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완전 단공 노선은 서게 된 거야. 그래서 어차피 연해주에서는 단공이면 못 살아. 그래서 만주로 다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한족 총연합회 주석 활동 등을 하면서 다시 만주의 이제 독립운동 세력들을 재건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한족 연합회였는데 1925년 신민부라는 조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이때 뭐 참의부, 정의부, 뭐 신민부 뭐 이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때 신민부였어요. 자, 그리고 1929년에 한족 총연합회 를 창설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김좌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공산주의자들을 배척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총연합회에 창설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배척을 한 거야. 그리고 김종진 등의 아나키스트들을 여기에 합류를 시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연합회에서 배제된 박상실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자가 1930년 김좌진 장군을 죽이게 돼요. 김좌진 장군의 유언에 의하면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안쓰러워서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근데 김좌진 장군의 유해를요, 1930년에 바로 수습을 했느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고, 김좌진 장군의 이제 첫째 부인이었던, 아무래도 양반 집안이었다 보니까 부인도 여러 명 있었어요. 김두한 전 의원의 경우는요, 첫 번째 부인이 아닌,
그두 번째 부인. 그 그러니까 서자예요. 김두한 의원은 서자예요. 그첫 부인 오숙근 씨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김두한 전 의원은 김좌진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3년 뒤에 오숙근 씨가 만주에 잠입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홍성까지 시신을 가지고 와서 수습해 가지고 이제 김좌진이라는 이름을 해 놓으면 또 일제가 그 무덤을 파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명으로 몰래 묻어놔요. 근데 그 1957년에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이 김좌진 장군의 집안이 전답을 그 전에 있던 노비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그 뭐냐 그러니까 이 노비들한테 전답은 이미 예전에 나눠줬었는데 그 뭐냐 이제 김좌진 어머니의 이름으로 남겨진 땅이 있었어요. 그 보령에 그 땅에 이제 1957년 김두한 전 의원이 여기를 다시 안장을 해요. 발굴해서 다시 안장해요. 그리고 이제 그 김두한 전 의원은 나중에 그런 그 뭐냐 독립운동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 공적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는 1999년에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그 축첩제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살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후손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서자가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에요. 그리고 김을동 전 국회의원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그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 중에 한 명이 김도연 씨가 있는데요. 김도연 씨는요, 원래는 그냥 병사로 군대에 갔다가 육군으로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해요. 그랬다가 공군 부사관이 됐어. 공군 부사관에 지원을 했다가 해군 장교로 임관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김좌진 장군의 첫 번째 부인 그 오숙근 씨에게서는 이제 딸 김석출 씨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첩 김계월 씨에게서 김두한 의원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혜국이라는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김철한을 낳아요. 근데 이제 김석출 씨하고 김철한 씨는 정식 자식이고 김두한 전 의원은 서자예요. 그리고 그 뭐냐 군복무를 했다는 그 김도연 씨 있죠. 김도연 씨는요 핏줄이 김두한 전 의원의 핏줄이에요. 김두한 전 의원의 핏줄이에요. 그 김두한 씨 의원의 둘째 아들이 김현성 씨 아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역사 시간에는 한 인물에 대해서 깊게 다룰 시간이 없죠. 깊게 다룰 시간이 없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그냥 흔히 알만한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김좌진 장군의 암살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김좌진 장군의 암살 사건을 연구를 했었고요. 김좌진 장군이 이제 자유주의 참변 이후 다시 만주로 돌아오면서 이제 방앗간을 운영을 했어요. 방앗간을 운영을 했는데, 원래 이 방앗간에서 그 박상실 씨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좌진 장군을 암살한 다음에 도망치게 돼요.
독립군 장군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계승한 나라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연호를 대한민국 101년이에요. 2019년은.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 장군들도 다 장군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안중근에 대해서는 칭호를 장군이라고 붙이죠. 정신교육 시간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박상실은 고려 공산청년회 회원이자 제중 한인청년 동맹원 중복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왠지 김좌진 장군의 암살을 혼자 진행했을 리는 없고 배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는데 배우를 지목해 된 인물이 김봉환. 근데 김봉환이요, 한때 가명으로 썼던 이름이 김일성이에요. 그 뭐냐, 그 북한의 지금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아니에요. 다른 가명이에요. 뭐 어쨌든 거기에다가 그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이 김좌진 장군을 암살할 가능성이 1도 없는 이유가 그 북한의 김일성은요 1912년생이에요 1912년생이라서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할 때 당시 만 18살밖에 안 돼요.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중국 쪽의 기록들이 공개가 됐어요. 중국 쪽이 만주에서 있었던 기록들이 공개가 되면서 박상실의 원래 이름은 가명이다. 그리고 진짜 이름은 공도진 또는 이봉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연변에 있는 연변대학교 교수 김동화 씨가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라는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자, 어쨌든 김좌진 장군이 아나키스트들을 중심으로 이 단체를 꾸렸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주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전파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를 제거했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자, 근데 공산주의계 생존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에 의하면요, 김좌진이 일본과 내통했다. 이런 뭔 개소리인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에 팔아넘기고 그런 것 때문에 김좌진을 암살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박열열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박열열사는 만주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박열열사는 제1교포 쪽이에요. 박열열사는 제1교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소문인데 이런 루머의 배경은 일본이 조작을 한 설이 있어요. 김좌진 귀순설. 또 역시 이것도 날조한 건데요. 그 일본이 1923년에서 1924년에 김좌진이 귀순했다는 루머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전을 한 거야. 문화정책 때는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일 반역자로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1924년 4월 9일자 일본 내부 문서를 보면 김좌진은 죽어도 일본에 귀순할 마음이 없고 의지가 확고하며 일본이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면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김봉환이 일본과 밀통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요, 그 연변에요, 우리 교포들 살잖아요, 조선족들 살잖아요.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요,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정적이에요. 대신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인식이 훨씬 더 높아요. 홍범도를 찬양하야 연변에서는. 뭐 그렇단 얘기했어요. 자, 근데 김좌진 장군이 그러면 어떻게
국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걔도 암살을 당할 만한 여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툭하게 암살을 시키는 이유는 없어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죽인단 말이야. 자, 만주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하는 그 시점은요, 만주 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만주 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대예요. 자, 당시 한인들은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돈 내는 것도 힘겨웠어요. 거기다 무자력 농민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농기구도 셀프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주가 만약에 먹을 거를 안 주면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다가 보니까 지주하고 농민들하고 소작 관계를 맺을 때 완전히 지주들이 갑질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북만주 지역의 한인들은요, 도시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아요. 그래서 근대적 금융기관은 굉장히 멀리 있고, 그래서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에 간게 아니고 중국 사람인 지주한테 가서 돈을 빌려서 빚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중국인 지주들한테 붙잡혀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김좌진 장군의 이 세력이 이런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이제 그 독립군 그 군자금 있죠. 군자금을 거기에 있는 교포들한테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후원을 거부를 하면 반역이다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이 활동을 주도한 사람이 이백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이백호라는 인물은 김좌진 장군한테 총애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신민부 군인 세력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1922년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해서 김좌진 장군이 그 사령관을 맡았는데요. 그 1924년 4년 3월에 부령 제11호를 발표를 하게 돼요. 자, 부령 11호에 의하면요, 그 제1조 각 지역에서 나라 일에 진력하다가 순직한 씨명을 조사해서 역사책에 기입한다. 2조. 나라 일을 위해서 부상 또는 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휼을 한다. 3조. 적의 우롱을 받아서 귀순한 자와 생활을 위해서 일시적 수종 동원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장량해서 벌하는 것을 논의하고 계정 의정이 확실한 자는 사면한다. 제4조. 본 군단의 직모대 또는 모연대를 적 또는 외국 관원에 고발한 자는 극형에 처한다. 스파이하지 말라는 거죠. 제5조. 본 군단에 있어서 직모한 병사로서 병역의 복무를 기피한 자는 중벌에 처한다. 제6조. 본 군단에서 청년한 군자금의 납부를 거절한 자는 중벌에 처한다. 이 6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권이 피탈당한 이후요, 그래서 애국지사들이 이게 이 돈은 조국 광복의 기반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런 준비하던 곳이 그 남만주 서간도 지역, 압록강 쪽의 서간도 지역하고 두만강 유역의 북간도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거, 된 거야.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그 간도 지역을 청나라 땅으로 팔아 넘겼거든요. 철도 부속권 얻으려고. 근데 그 전까지 간도는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관리까지 파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유랑하던 조선 사람들이 이쪽에 유입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두만강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백두산 근처다 보니까 기반이 꽤 좋았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 지리가 익숙하니까 뭐 삼둔자, 봉오동, 청산리 이런 데서 이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학살을 하는 간부참변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북만주 지역으로 갔는데, 그 이전 그런 그 간도 지역보다 더 넓어요, 만주벌판. 거의 이제 내륙 지역이라 일본, 그 두만강 유역 일본 군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간도 지역에 있을 때보다 조선 교포들은 적죠. 우리나라 고려인 교포들은 적어요.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강압적 태도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시 상황상 약간 고려해 봐야 될 점은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사실 요 지역은 일본의 영향권이 좀 있었던 지역이에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 근데 이 김자진 장군 쪽에게 자치권을 허용해 준건 아니잖아요. 뭐 그랬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좌진이 약간 그 보천교 교주인 차경석으로부터 자금 한 수만엔을 좀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관동청 경무국장이 보고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차경석한테 그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금 사정은 꽤안 좋았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25년 3월 10일에 북만주에 신민부라는 조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도만 보면 삼권 분립이 있어요. 참의원이 원로들로 구성이 돼 있고, 검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행정위원회에 뭐 민사부, 군사부, 참모부, 외교부, 법무부, 경리부, 뭐 교육부, 선전부, 실업부 등이 있어요. 근데 김좌진하고 군정 세력들이 이걸 운영을 한 거야. 근데 신민부가 해체가 돼요. 그리고 혁신의회를 조직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된 거야. 이때 아나키스트가 된 거야.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런 그 북만주 활동 이력이 있고요. 자, 어쨌든 근데 김좌진 장군이 암살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1928년 11월 북만주 빈주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원래 이 지역은 신민부가 후원금을 걷어가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빈주현 주민들이 더 이상 신민부하고 연결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대회를 열고 신민부를 탈퇴를 결의한 거야. 그래서 신민부한테 알려요.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대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의 부하들이 무장을 하고 여기 마을을 공격을 한 거예요. 주민대회장을 공격해요. 총탄을 퍼부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요.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신민부원이었던 최호도 이를 비판하게 돼요. 민중의 생명을 학살하고 혁명 전선의 교란자, 매족적 주구, 혁명적 사기 한의 장본인, 뭐 김좌진, 정신 등을 매장하라 하는 규탄문이 있어요. 그래서 1930년 1월 24일 산시참에서 박상실이라는 가명 인물한테 총탄을 맞고 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야인시대에서 그 박용직이라는 사람이 그 김두한이 뭐그 원래 조선 청년 전위대를 김두한이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진영의 그 안내를 받아서 그랬는데, 박용직이라는 인물이, 당장 집어치워, 당장 집어치우란 말이야! 네 아버지이신 김좌진 장군님은 고려 공산당원 박상실이 쏜 총탄에 비명하셨다! 라는 대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주 사건에 대한 보복은 김자진 장군이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해자들이 김자진 장군을 노리고 죽인 이유. 김자진 장군 쪽에서, 김자진 장군 본인이 한건 아니고 부하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 신민부가 행했던 이 행위들에 대한 복수였던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반공노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는 김자진 장군은 공산당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다 정도로만 알려지고 끝났지, 이 내막이 알려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과응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우리 뭐, 교과서, 아니면 뭐, 각종 미디어, 이런 데에서 다뤘던 김자진 장군은 그냥 영웅 정도로만 생각을 했겠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들한테는 양면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업적이 있는가 하면 논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서 학술서에도 이 빈주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을 만큼 꽤그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김자진 장군과 관련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그 이 강훈은 강원도 출신 인물이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정화암이라는 인물은 역시 전라북도 김제 출신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역시 보도했던 언론사는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지금 저기 청계천에 있죠. 그 채널A 네, 거기에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야인시대에서는 굉장히 짧게 다뤄지게 돼요. 야인시대에서는 이분이 배우를 맡았죠. 딱 이런 김좌진 장군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는요, 딱 그때예요. 그 김두한이 이제 구마적하고 붙을 때, 그 구마적하고 붙을 때막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라 두하나, 일어나 싸워라. 그 일제에 협력하는 세력이었죠, 구마적은. 그래서 싸우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뭐냐 북경곰 금강하고 싸울 때는, 그 나한일씨하고 싸울 때는 일어나 싸워라, 상대는 공산당이다, 이 아비를 죽인 공산당이란 말이다. 네, 뭐 이랬었죠. 뭐 어쨌든 백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1부를 마무리하고 2부 김두한 전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김두한 전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